동아시아 센터는 오늘 중국의 베이징 대학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. 베이징 대학의 글로벌 CEO 과장을 우리 한국의 동아시아 센터에서 개설한다는 소식입니다. 동아시아 센터의 소장 김창환 소장님을 모시고 몇 말씀 나누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소장님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오늘 업무 체결을 하셨는데요. 네. 글로벌 CEO 과정의 개설 취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? 한국과 중국은 여러 측면에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. 저희 이번 북경대 글로벌 CEO 과정이 양국의 특히 기업인, 경제인들에게 더 큰 성장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는 측면에서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북경대학 한국운영본부 최익환 원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과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요? 예, 이 북경대학 최고 경영계 과정은 6개월 과정으로서 네. 북경대학의 본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본 과정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린다면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한국, 중국, 양국의 경제인들이 많은 교류를 통해서 한중 우호 협력과 또 둘째로 한중 경제인들의 교류를 통해서 양국 간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원장님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